2010년 여고성 또 이제 어부살인 사건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어부살인 사건. 네. 여고성에 살고 있던 어부가 2회에 걸쳐서 총 4명을 살해한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제가 현장에 투입이 됐었던 사건이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씩 살펴보면요. 2007년 9월 1일에 밤 10시경에 그 딸이 밤 10시가 되도록 연락이 안 되니까 네. 한 어머니가 이제 실종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이제 대학에 다니고 있던 이 딸이 같은 과에 있는 남자친구하고 같이 이제 보성 지역을 이제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흔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8월 31일에 마지막 CCTV를 보니까 실종이 된 여성 A와 남자친구 B가 숙소에서 같이 나와가지고 바닷가 쪽으로 가는 뒷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네. 그 이후로 둘 다 실종이 됐습니다. 둘 다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색을 하고 있던 중에 A 여학생이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살인사건으로 수사를 전환을 하고 남자친구의 행적을 조사를 하고 있던 중에 결국은 이 남자친구도 시신으로 발견이 되고 됐습니다. 이 남자친구가 굉장히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양쪽 발목이 골절 상태처럼 발목이 양쪽이 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깊이 상처가 패인 것처럼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가 전개되고 있던 중에 9월 25일에 놀러 온 두 여성이 있었는데 네. 또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다 보성에서요? 그렇죠. 그 장소 근처 이제 인근 해안이죠. 인근 해안에서 이제 경찰이 거기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시신이 또 발견이 된. 그렇죠. 수사를 하고 있는데 또 두 명의 시신이 발견이 된 거죠. 그건 뭐 사고사라고 하더라도 우연히 20일 만에 두 팀이 시신으로 발견된다는 거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인데 크지도 않은 마을에.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이 두 시신에 남아있는 흔적이 앞에 발견됐던 시신의 흔적처럼 날카로운 것에 베어 있고 또 있어요. 또 골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두 분의 피해자들은 좀 멍이 있었고 누군가한테 이제 맞은 흔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벌어진 사건으로 판단을 하고 이제 수사를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차, 2차 사건의 연관성을 찾다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1, 2차 사건의 피해자들이 모두 어떤 선박에 타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다는 거죠. 이제 첫 번째 사건에서는 이 여학생이 119에 네 번이나 통화를 시도한 흔적이 경찰이 발견을 했어요. 근데 2, 3초 만에 끊습니다. 뭔가 얘기를 하지 않고. 근데 통화 녹음된 거 들어보니까 모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배에 지금 타고 공격을 당했다는 것으로 추론을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해상 연쇄살인사건의 첫 피해자인 대학생 추모 양이 119에 네 차례 전화한 것은 지난 8월 31일. 초양은 당시 119에 전화한 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배의 엔진 소리인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배에 타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짐작이 되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두 여성이 이제 바닷가를 산책을 하고 있는데 한 여성이 내가 갑자기 남편한테 전화를 좀 해야 되는데 전화기가 없어서 그러니 전화기를 빌려주세요라고 예. 자기 남편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갔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상황에 전화기를 빌려줬던 피해자들로부터 배에 갇힌 것 같다. 경찰 보트를 불러달라라고 하는 문자를 받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배에 지금 타고 지금 공격을 당했다라는 것으로 추론을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 탐문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을에 70대 노인이 계신데 이 사람이 누군가 젊은 친구들을 좀 태우는 걸 봤다라는 진술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한 배를 찾아요, 결국. 그래서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20대 여성들의 물건들을 찾습니다. 아, 뭐 유력하네요. 골펜, 머리끈, 그다음에 뭐 모발 심지어 이런 이제 결정적인 피해자들이 이 배에 탔다라는 이제 그 배를 이제 확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70세의 어부
오모 씨를 체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피해자 C와 D의 여성 피해자들의 증거물만 나왔기 때문에 이 1차 사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긴 했는데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이 소위 쌍끌이 배가 있잖아요. 두 배가 같이 가면서 그 그물을 연결을 해가지고 양쪽으로 쌍으로 바닥을 끌고 가거든요. 이 배가 건진 물건이 뭐냐 하면 A와 B가 찍었던 디지털 카메라를 빠뜨린 것을 건졌어요. 그것을 건져가지고 이 두 피해자가 그 범인과 같이 탄 배에 있는 사진이 찍혀 있는 것이 복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추궁을 했더니 이제 결국 자백을 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는데 피해자들이 저항을 해서 살해를 했다 이렇게 이제 자백을 합니다. 지난 한 달 새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20대 남녀 4명은 모두 배를 태워준 70대 어부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추행을 하려다 실패하자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앉아보고 싶어서요? 네. 누구를요? 나훈 씨. 아, 이게 어떤 식으로 이 범행이 이루어졌을까요? 왜냐하면 한 피해자는 건장한 남성이기도 했고.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는 그 이 남녀 대학생한테 이 범인 오모 씨는 자기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냥 배 태워줄게. 그래서 조업을 하는 곳으로 나가서 그때 와서 이제 추행을 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남학생이 저항을 하니까 밀쳐서 바닥에 빠뜨립니다. 빠뜨리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어구인 이 사카떼로 남성을 내리쳐서 계속 공격을 하는데요. 이 사카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패어를 끌어당길 때 쓰는 뾰족한 고리가 달려있는 어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처가 남게 된 것이죠. 이 2차 사건 당시에 놀러 온 여성들이 오니까 또 같은 방식으로 내 배를 태워주기 위해서 바다 한가운데서 똑같은 방법으로 성추행을 시도를 하니까 피해자들은 저항을 당연히 하실 거고 1차 사건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물에 빠뜨려서 살해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 범인 오모 씨는 제가 면담을 실제 들어갔을 때도 제가 바깥 조사실 창밖에서 이제 조사받는 장면을 봤을 때는 그 수사관들한테 막 굉장히 막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억울하다,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막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사관들이 나오고 내가 한번 들어가서 이제 성향을 파악을 해보겠다. 들어갔더니 금방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을 해서 어디서 오셨냐. 그래서 내가 경찰청에서 분석을 하러 왔다라고 제가 이제 신문을 밝혔어요. 그랬더니 정말 곧 쓰러져서 죽을 것 같은 기력이 없는 사람의 연기를 노인인 것 같은 몸을 흔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젊은 처자들을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얘기만 30분 동안을 하길래 비겁한 사람이네요. 정말 이건 안 되겠구나. 당시 제가 조사된 내용을 보면 나한테 배를 태워달라고 한 것이 잘못이다. 애초에 공짜로 태워달라고 한 사람들이 문제다. 전형적으로 사이코패스들이 갖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죠. 결국 이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남녀 4명을 무참히 살해했고 대법원에서 결국 최종 사형을 선고를 하죠. 그래서 현재 지금 최고령의 사형수로 현재까지도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때 4명의 피해자가 전부 20대 초반인데 자, 이 70대의 범인한테 왜 그냥 피해를 당했을까가 가장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닷가에 제가 서 있는데 그 범행에 쓰인 배를 이제 압수해서 거기다 이제 묶어 놓고 있었죠. 그래서 보고 있었더니 마을을 지나가던 분이 어르신께서 저 배를 한번 타봤느냐, 경찰관인 내 모습이니까 안 타봤습니다 했더니 저 배는 바다 한가운데 나가 출렁거리기 시작을 하면 당신 같은 장정들도 난간만 붙들고 있어야지 일어나지도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엄청난 제가 통찰을 느꼈어요. 아, 이런 상황, 또 물리적인 신체의 제한은 심리적인 프레임을 같이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범인 오모 씨는
평생을 여기 살았기 때문에 잠도 거기서 자는데 웬만하면 집에 가지 않고 그러니까 활동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움직임이 자유롭고 신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신고를 해서 여기 바다 한 건데 위치도 모르겠고 구하러 오는 동안에 이미 빠져서 나는 두려움이 얼어붙게 만드는 이런 현상을 일으켰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건장한 남학생도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냥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 자체가 엄청난 두려움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 범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는 삿갓대나 힘이 아니고 상황 자체가 이미 범행의 도구를 쓰였겠다. 심리적으로나 모든 거를 배를 다루는 사람이 장악을 그렇죠. 하고 있는 거네요. 이렇게 상황을 통제하는 수법의 범죄 유형들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사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01년도에 부산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교회에 가던 한 여성 주부를 납치해가지고 열흘 정도 자신의 옥탑방에 가두어놓고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의 범인은 김길태라는 자였습니다. 김 씨가 지난 2001년 5월 길 가던 30대 여성을 납치해 열흘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한 곳이 바로 이곳 옥탑방입니다. 김 씨는 외출할 때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아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거처를 여러 차례에 걸친 성폭행 범죄의 거점으로 이용한 겁니다. 어부 사건이 선박이라고 하는 장소를 이용을 했다라고 하면 김길태 사건에서는 자신의 옥탑방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이 장소적 특성을 우리가 이제 공통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거기 열흘 동안 이제 감금이 되어 있으면서 김길태가 술에 취해서 잠이 든 사이에 몰래 빠져나와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체포가 됩니다. 아마 들으시면 너무 분노하고 화가 나실 텐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첫 번째 사건에서 김길태가 무려 50페이지에 달하는 탄원서를 자기가 작성을 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 50페이지를 제가 다 읽어봤어요. 일관된 게 뭐냐면 피해자가 유혹의 눈빛을 보낸 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합의된 성관계다를 주장을 하는 납치해온 것은 맞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대화가 잘 되면서 내가 풀어줬고 또 담배를 피러 가기도 하고 내가 잠깐 전화를 걸고 나가기도 했는데 창문만 열면 도망갈 수 있었는데 피해자가 그냥 있었기 때문에 나하고 사귀고 같이 살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를 주장한 게 50페이지예요. 범행을 무작정 부인하는 김길태의 태도는 과거 범행들을 보더라도 거의 습관인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니, 저는 라면 끓인 것밖에 없는데요. 예? 네? 라면밖에 안 끓여 먹었는데요. 지난 2001년 주부 납치 성폭행 사건 재판에서는 증거가 나와도 억울하다고 버티는 바람에 성폭행 범행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 현장 검증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덕이 성폭행이 아니라 여성과 동거한 것이라고 주장해 결국 피해 여성은 법정에까지 서서 당시 상황을 증언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김길태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2심에서 8년으로 감형이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것 말고는 신체에 위해를 당한 것은 없다는 이유로 김 씨의 형량을 12년에서 8년으로 낮췄다. 예? 직접적인 상해를 가지 않았다. 직접적인 상해가 뭐죠? 물리를 이렇게 때리거나 아니 성폭행이 상해 아니에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김길태의 주장을 이 좀 그게 상식에 먹혔던 거죠 그 당시에. 오히려 그 상황을 보고 감형을 해준 거예요. 약간 그런 얘기들을 네. 듣고 변화 생긴 모양인가 판사가 지금. 근데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방구조가 워낙 음침하고 옥탑방인데다가 쳐다보는 눈빛조차가 쇠사슬이 묶여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공간이 이제 그 가해자의 네. 편이고 네. 가해자의 도구이고 거기서 그 공간이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제대로 저항을 할 어떤 그런 용기라든가 힘 같은 게 잃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범죄 피해자들이 이런 심리적인 경험을 정말 많이 하는데 네. 그게 그냥 일반적인 성인이고 장애가 없고 이러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기존의 네, 시각에서 네, 바라보니까. 네. 근데 정말 그 당사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 당시엔 아무런 판단이 안 된다 네. 이런 얘기 되게 많아서. 소위 이제 머릿속이 하얘진다. 네.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연구 논문들을 보니까
절박한 공포와 두려움 상황에서 심박수가 뛰기 시작을 하면 110이 넘어가면서 소근육 운동에 마비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 신고번호를 제대로 버튼을 누르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손가락이 마비가 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소리를 지르는 것도 어렵게 되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된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뭐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았어. 그럼요. 그냥 있었어. 그럼요. 왜 저항하지 않고 고함치지 않았어. 이런 식의 평가들. 정말 우리가 잘못된 그동안의 평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피해자는 의무사항이 없어요. 피해자가 왜 의무사항이. 당연한 말씀이죠. 네. 아주 상식적인 얘기긴 하지만 범죄의 책임은 결국은 가해자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죠. 피해자의 상황을 저희가 쉽게 판단하는 것들을 좀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맞습니다.